왜 방송은 안티가 만든 우유만 가지고 테스트해? 참고로 들으세요. 나를 욕하는 자가 우유를 따가면 우유가 썩어. 그런데 전혀 허경영을 모르는 자가 어머 우유다 허경영 쓰면 그게 좋더더라. 이래가 썩어 안 먹으면 우유가 안 썩어. 그대로 똑같아. 우리가 만드는 거나.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이 만드는 게 제일 좋아. 축복 안 받은 사람도 내 욕만 안 하면 우유가 불로유가 돼. 맞지? 물도 불로수가 돼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 우리의 바다는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먹는 물은 농약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. 그렇기 때문에 허갱이를 써놔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유해한 게 다 없어져 버려. 어떻게든 마녀사냥으로 허갱이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아? 여러분 반도체 가지고도 우리 못 먹고 살아. 이 땅덩어리에서. 결국 허갱이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세계 최고 부자 국가로 만들어주는 거야. 정말로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이 지구에서 지구 맞죠? 이 지구에서 동그라미도 뭐 삐딱하게 그렸나 제대로 그렸지? 금방 빨리 그리는 거니까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. 그지?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. 이렇게 돼 있지. 그래 안 그래? 정말 우리는 바다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. 여기는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인도 뭐 이렇게 돼 있잖아.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거의 다 차지해 있어. 대단하잖아. 그런데 이 우리는 이쪽에가 이 북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나라와 붙어 있어. 근데 신인이 아니고는 이 피어 있는 텅텅 비던 태평양 가지고 여기하고 될까? 잘 알아나요. 미국의 다 대통령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고 있다고 그러면 서로 찍어. 서로 찍어.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. 그 여러분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? 신인을 배척해? 신인을 배척해서 한국이 살아남아? 아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이 조그마한 이 태평양 바다밖에 더 있나? 여기 미국이 있지만은 그래 안 그래? 이 바다 건너 있는 미국 이것만 믿고 우리가 있는 거야 지금. 여기서 이 거리가 얼마야? 그래 안 그래? 여기 무슨 뭐 말레 있는 거 뭐 여 쬐끔 섬나라들 있지? 이런 것만 주소돼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나? 이 우리는 이런 고립된 나라야. 응? 어? 그냥 월남이 요렇게 돼 있다가 공산화돼서 안 돼서 그냥 공산화돼버려. 그 도미노라고 그랬지? 그 도미노에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거, 그거 자본주의를 잡아먹는 거, 그게 도미노야. 근데 70년간 도미노가 안 이루어졌어. 내가 그때 태어났어. 분단 되자마자 내가 태어난 거야. 맞아. 그래가 전 세계 몇십 개 국가를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요걸 살려놨어. 그 자가 맥하드가 아니요. 나요. 아니, 나를 전 국민이 환영해도 괜찮은데. 저놈을 죽이자?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? 내가 미국 시민으로 가버리면 여러분들 피해가 없을까?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반도 이 휴전, 이 철책선을 눈에 여러분 안 보이지만 내가 있는 거예요. 맞아. 그리고 요 조그만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수출하는 거 얘들이 다 해버려. 싹쓸이 해버려. 우리가 수준하던 거 얘들 다 해. 옛날에 얘들 기술이 없었는데 얘들이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출한 거 쟤들 다 하니까 우리 거는 가격이 비싸서 안 팔려. 자동차 배터리도 얘들이 무진무지해. 원재료가. 그럼 여기서 원재료는 우리나라 그런 재료가 없어. 그리고 니켈이나 이런 게 전부 중국이 산더미처럼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어차피 서방에는 없어. 미국에는. 얘들이 다 가지고 있어. 그러면 이 세계 자원 깨서는 여 다 있어. 얘들이 붙어 있는 나라와 우리가 게임을 하려면 신인이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. 응?
욕하지. 위력을 알았지? 네. 응?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각성을 몰라. 내가 용을 그려놨으니까 참 심각하지? 네. 응? 맞아, 맞아. 네. 얘들은 기차만 타면 여기 유럽 어디? 여기서 북에서 기차를 타면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이리 가서 유럽으로 여기 인도까지 안 가는 데가 없어. 중국까지. 응? 다 전 세계를 돌아요. 근데 우리는 그게 되나? 안 되는 거야. 여기서 비행기 타고 여기를 가려도 영국으로 가려도 여기에 통과 허락을 받아야 돼. 이 대륙의 허가가 공산주의 국가야. 아,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러시아 블라디 모스크바로 가려면은 어디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 알아?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. 아메리카 비행기를 타야 소련의 영공을 통과할 수가 있어. 아메리카와 소련은 영공 협약이 돼 있으니까. 그 우리 국가 비행기로 대한항공이 소련을 통과할 수가 없어. 아,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발목이 묶여 있는 거야, 우리는. 맞아, 맞아. 그래서 팬남기를 천세내가지고 그걸 조정훈 씨가 타고 어디를 가서? 핀란드, 무르만스크. 거기서 대한항공 비행기 추락한 거. 거기 가서 해결해요. 싹 싣고 왔죠? 그때 러시아 항 영공에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들어가니까 기관총을 쏘아버린 거야. 기관총을 쏘아가지고 무르만스크에서 비상착륙을. 어떻게 된 거요? 대한항공 비행기가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이륙하려고 하고 있는데 카핏이라고 있어. 카핏이 어디냐면 조종석이야. 조종석을 카핏이라고 그래. 카핏 열쇠를 조종사들이 잠그고 밥을 먹으러 간 거야. 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도 다 밥 먹으러 가지. 그 땅에 그 공항에 서비스하는 데가 비행기 안에 비행기가 비었을 때 청소를 해. 청소를 싹 하고 기름을 채우고 화장실 변기를 다 비워. 변기 탱크에 소재변이 있으니까 그걸 다 치우고 비행기를 아셈블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카핏 열쇠를 가진 조종사가 와서 그걸 열어. 그런데 분명히 비행기는 항법장치가 자동으로 가는 비행기지 운전수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아니야. 장기 노선은. 그래 안 그래? 항로가 복잡합니까? 입력된 대로 비행기가. 그렇게 돼 있거든. 그런데 러시아 영공이나 공산주의 영공은 안 들어가게 돼 있어, 그 비행기가. 그렇게 돼 있는데 카핏에 누가 몰래 들어간 거야. 그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. 그 사고 신문에 크게 났지? 내 몸과 꽃은 지지 않은 책에 나오지? 아, 들어가서 카핏에서 자동 항법 장치를 러시아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로 싹 바꿔놓은 거야. 그걸로 바꿔놓은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자동으로 이륙을 싹 했네 하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? 포카. 포카. 자동이니까. 바깥 안 봐요. 응. 포카 하기 시작한 거야. 포카 한참 하는데 기관총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나는데 기관총이 56발이 비행기에 꽂혔는데 비행기가 빵꾸가 나가지고 부서지려고 그래. 이게. 그거 어디다 쏘았냐? 중간 기름통 있는 데를 쏜 거야. 응? 그러니까 아마 비행기가 찌그둑찌그둑 소리가 나는 거야, 가는데. 그러니까 이 김창기 기장이 세계 기장상을 받았어. 최고 기장상을. 이 김창기 기장이 딱 그걸 본 거야. 딱 보니까 지도를 따니까 소련 영공의 레닌그라드 위야, 이게. 모스크바 위네. 와. 여기가 핀란드고 모스크바가 저기 보여요. 그 국경 위를 비행기가 날고 있는 거야. 아, 근데 미국이가 여섯 대가 와가지고 계속 앞뒤로 날개에 꼬리를 흔들면서 착륙하라. 착륙하라. 수도 없이 해도 이게 못 본 거야. 이거 하느라고. 그걸 봐서야 되는데, 빙석 앞에서 그냥 제트기가 날개를 쫙 꾹 이러면서 착륙시켜라. 착륙시켜라. 얘는 러시아, 모스크바 상공이다. 막 이래 하는데, 얘들은 그거 안 와. 비행기를 계속 모스크바로 가고 있어. 그게 미국, 러시아에서는 이게 원자탄을 실었는지, 뭐 갑자기 이게 뭐 자폭하는 비, 알 수가 없잖아. 그때 냉전 시대니까 즉각 발포를 해버린 거야. 이야. 그러니까 발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비행기가 휘청거리네. 구멍이 56개가 났는데 기관총 구멍이 이만해. 이런 게 56개가 나니까 일본 사람이 직사해버렸어. 하나 맞아가지고 서두대에서 한 사람이 맞아가 죽고 둘이가 맞아 죽어버렸어. 그리고 나머지 110명이 초긴장 상태야. 바람이 막 들어와.
풍선이 뻥 터지면 바람 들어와 안 들어와? 비행기는 풍선이야. 비행기가 기압을 받고 있어. 외부 압을 받고 있단 말이야. 풍선처럼. 풍선이 빡 불어 올리잖아. 근데 이게 뻥 터지면은 바깥 공기, 안에 공기가 번개같이 밖으로 나가버려. 기압이 서로 안 맞으니까. 그러니까 숨을 못 써. 숨을 못 쓰는데 산소호흡기가 탁 내려왔어. 산소호흡기가 딱 내려오면 1분 이상 못 가. 산소호흡기가 제일 오래 숨을 쉬어야 되는 건 3분이야. 3분 지나면 죽어, 누구나. 그 3분 동안 산소호흡기를 숨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. 그 안에 조종사가 사람을 다 살려야 돼. 3분 안에 비행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살지, 위에 떠 있으면 다 죽어버려. 공기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 3분 동안 비행기가 내려가기 위해서 산소호흡기에서 산소가 나와. 양은 적지. 그거 가지고 명만 유지하면 3분 이내에 비행기가 내려가면은 살 수가 있어.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비행기가 그 조종사가 90도로 꺾어서 내려가는 거야.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야. 내려가 밑에 보니까 핀란드, 무르만스크 호수가 있어. 밑에 무르만스크 호수가 키인데 그 호수가 얼었어. 그게 그 러시아니까 얼잖아. 무르만스크 호수의 가운데는 비행기가 뭐냐 내려앉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르만스크 호수 가해로 나무 있는 데다 오른쪽 날개를 부딪히면서 호수가에 착륙을 시도한 거야.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 부서졌지.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한쪽 다리는 호수 쪽에 가 있고 한쪽 다리는 호수 바깥쪽으로 결쳐가지고 착륙을 했는데 비행기가 안 망가지고 성공한 거야. 예. 그래가지고 110명이 전부 살았어. 청와대 비상이 걸렸어. 비상이. 우리는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연결이 안 돼. 미국 대사관의 하비브 대사가 갑자기 대통령한테 전화해. 너 러시아에 왜 소련에 비행기가 들어갔냐. 난리가 난 거야. 미국 대사관에서, 그 당시 대사 이름이 뭐, 가면 뭐, 하비브인가 누군가.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조중훈 씨가 소련으로 가. 갈 때 팬암, 아메리카 항공, 팬암을 전세내가지고 갔어. 공항에서. 왜? 한국 비행기는 소련 영공에 못 들어가니. 가서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김창기 두 사람은 응류하고 나머지 사람은 미국이 협상을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. 그리고 시체 두 구가 우리 한국 스튜디오에서 일본 승객한 사람 둘이 데리고 서울로 오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. 무슨 말이냐. 그게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야. 그래서 뭐 그 내가 그거는 신문에 났던 이야기니까 내가 상세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. 비밀 이야기가 아니야. 실제 이야기야. 그래서 비행기 조종서를 영어로 카핏이라고 그래. 그 카핏 열쇠는 조종사만이 가지고 있어. 조종사가 휴식 시간에 들어가면 비행기 정비하는 동안에 카핏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.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간 거야. 들어가서 그 비행기가 소련에 가서 폭파되도록. 근데 그걸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. 스릴이죠? 그래, 110명이 왔는데, 전세기를 타고 왔고, 그 비행기는 못 가지고 오고, 소지품은 한 개도 못 가지고 와. 전부 소련에 압류야. 왜? 혹시 뭐 무전기나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, 모든 소지품은 압류야. 몸만 살아가 다 온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의 영공이라는 건 이렇게 영공권이 있다니까. 그럼 우리는 이게 영공 가는데도 허가받아야 되고 조약을 맺어야 돼요. 그렇잖아. 그걸 뺐다가 보이면 러시아 사람이 제일 좋고 러시아 사람 99%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코리아야. 대한민국 라면 좋아하고 대한민국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대한민국 음악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니까 그냥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거든. 그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. 지금 그렇게 돼 있죠?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돼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자리에 우리가 걸쳐 있어. 이쪽 바다야. 그죠? 뭐 가까운 동지래요. 대만, 뭐 여기 일본 이렇게 돼 있죠? 그러니까 우리는 태평양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허경영의 불로이와 대천사가 세계 경제를 잡을 수가 있어. 좋아 안 좋아? 그래 안 그래?
이거는 세계 전 세계 핵무기를 모아놓은 것보다 위력이 더 커. 아 맞아 맞아. 어? 전 세계 핵무기를 강대 미국, 영국, 프랑스, 중국, 러시아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. 이 나라 이외 이란이나 북한이나 몇 개 나라가 가지고 있지만 이 공식적으로 미국, 영국, 프랑스, 중국, 러시아라는 이 다섯 개 나라가 가진 핵무기 전체가 다 한 3만 개가 돼. 그 3만 개의 핵무기보다 불로유가 더 무서운 위력이 있단 말이야. 그래 안 그래? 우리나라 수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높은 사람들은 불로유를 분쇄해야 돼. 이거를 전 세계 상품으로 앞으로 아무나 해먹게 하지 말고 내한테 말만 아무도 못 만들게 내가 할 수 있어. 그냥 내가 허공에다 말 한마디만 타가면 불로유가 안 돼버려. 그러면 내가 우리가 만든 거 우리나라가 만든 것만 외국에 팔 수 있는 거야. 외국 사람들 허경량 아무리 써봐야 안 되네. 내가 명령을 공간에다 명령하면 나를 맥혀 안 맥혀. 여러분은 전화로 해주면 나는 공간에다가 명령하면 전 세계에 연결돼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세계인들이 무엇 때문에 방부제들 있는 우유를 먹어야 되나? 무엇 때문에 방부제 있는 소세지를 매일같이 햄을 먹어야 되나? 뭐 방부제들 있는 통조림 먹어야 되나? 허경영 이름 쬐끔한 지꼬라이만한 거 그것도 아주 전산해가지고 아주 작게 뭔지 모르게 그거 하나만 딱 붙이는 대가로 우리는 돈이 한국으로 오는 거야. 그 돈이 전 세계 식품회사 헤아릴 수가 없어. 사람들이 그 마크 없으면 안 먹어. 어, 이거 허경영 마크 있는 거야? 어, 이거 방부제 들어간 거예요? 어, 이거 허경영 코리아 마크 있는 겁니다. 어머, 이거 코리아에서 확인한 거예요? 어, 망고 한 겁니다. 이러는 거야. 야,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? 아, 진짜입니다. 이게 코리아의 호갱용 마크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식품이 팔리는 거야. 아, 그래 한 거야. 전 세계가 하루에 생산하는 케이크가 얼마인지 알아요? 그 많은 케이크가 거기다가 방부제를 넣어야 되겠어? 거기 그냥 호갱용 스티커 조금만 하나만 탁 붙이면 돼. 그래 한 거야. 그러면은 저거 파티할 때까지 100년을 해도 파티할 때까지 괜찮아. 좋아 안 좋아? 좋아. 이러니까 이 돈이 얼마가 드는 거야 로얄티가. 우리는 이 로얄티를 미국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하나 먹을 때마다 로얄티 나가 안 나가? 나가죠? 그러면 허갱년 것이 전 세계로 나가면 어떻게 돼? 먹는 것마다 로얄티가 우리한테 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부관 참시를 당해가지고 마녀사냥에 걸려들어서 내가 미국으로 도망가길 바래? 아니야! 내가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시간 문제야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?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황우석이를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지. 네. 뭐 옆 논문? 논문보다도 실제 둘리를 복제했잖아. 네. 그러면 대체 논문에 글자 한 자가 왜 시비 걸어? 여러분들 보면 내가 정말 기가 막혀. 그 사람도 마녀사냥의 희생자야. 아 그래 안 그래? 어? 아니 둘리를 복제 실제 했어. 둘리만 했나? 여러 가지 했잖아. 그런데 그 사람을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야. 마녀사냥. 신인을 그렇게 하려고? 이제 이해가죠? 신인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돈덩어리야. 허경영